국내 출신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오늘 이 현장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미 촬영 전에 세팅 값은 저희 이제 새롭게 비교할 NX5R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이제 모델분이 자연스럽게 워킹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서 기존의 콘트라스트 방식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이 움직임에 쫓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울렁울렁 전 구간을 산책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포커스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트라스트를 전체를 검출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 이 테스트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옷 색상도 많이 다르시고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콘트라스트 AF는 상당히 버벅이기 때문에 아, 위성차 AF를 가지고 있는 DSLR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신제품 NEX5R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신속하게 파워줌. 네, 정말 빠르죠. 네, 이제 52mm 손으로 안 돌려 이렇게 파워줌을 통해서 신속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네, 모델분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상차 AF가 같이 동작을 함으로써 영역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AF를 통해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서도 복잡한 어떤 환경에서도 위상을 검출함으로써 이렇게 신속한 AF가 가능한 것이 바로 경쟁사 미러리스에 비해서 압도적인 듀얼 AF 시스템입니다. 네, 모델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